리프팅. 트래핑. 자, 버스터 일로 오셔서 본인 소개. 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친일파로 예전에 2년 전에 인사드렸던 네, 네. MG 여전히 친일파시죠? 네. 네. 오늘도 그래서 아식스 플라이라이트 이거 엑스플라이 4. 네, 엑스플라이 4. 네, 엑스플라이 4. 제가 예, 신착을 하고 이게 한국에서 출시가 됐던 제품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출시가 됐던 제품이고 한국에는 이 빨간색이 나왔는데 저는 이 색깔이 빨간색이 별로여서 안 신었는데. 근데 리프팅하고 호흡이 그렇게 가쁘세요? 하, 진짜 간만에 운동했어요. 간만에. 그동안 뭐 하시다가? 그동안 열심히 산이라고. 열심히 살고 해야. 있는 건 확실합니까? 아, 그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예, 예. 봉코님 그 이제 얘기 듣고 네. 열심히 살고 네. 의지를 갖고 네. 아, 살고 있어요. 욕을 많이 먹으니까 사람에 도움이 되나요? 아, 너무 도움 되더라고요. 네. 우리 저기 MG 파슬님은 안지가 2006년인가 처음 아, 알게 맞아요. 해서 지금까지 같이 공을 차고 있어요. 같이 우리 훈님과 같이 공 차는 멤버고 보시다시피 볼 컨트롤 되게 잘해요. 잘, 왜 운동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까지 컨트롤 되게 잘하는데 축구는 못해요. 맞습니다. 축구를 드럽게 못합니다. 아. 예. 그래서 엑스플라이 4를 지금 몇 년째 신고 계시죠? 지금 벌써 엑스플라이 4 신은 지가 2년 됐어요. 원래는 머큐리얼 베이퍼 빠잖아요. 맞죠. 그죠?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미즈노 모렐리아로 한번 왔다가 맞습니다. 다시 엑스플라이 4로 왔는데 네네. 그렇게 축구를 바꾸게 된 이유. 원래 머큐리얼 가지고 굉장히 잘 했었잖아요. 이제. 그렇죠. 원래 예. 그 다음에 미즈노를 신었다가 예. 미즈노 신었는데 이제 엑스플레이 4를 신었던 계기가 예. 봉코님 이제 봉코님이 얘기를 해줘서 예. 그래서 한번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예. 일단 신발 신었는데 저 이제 칼발이어서 발이 예. 발이 상당히 커요. 키가 174 정도, 6 정도 되나? 아니요, 4 정도. 174 정도 되는데 발이 거의 270 가까이 돼요, 이 친구가. 예, 약간 칼발이 그래서 머큐리얼 베이퍼를 굉장히 오랫동안 잘 신었었어요. 언제부터 신었죠, 머큐리얼은? 머큐리얼은 그때 이제 봉코님한테 처음에 유니폼 구매했을 때부터 쭉 예, 신어왔으니까 예, 그때 2006년부터 쭉 신어왔어요. 한 10년간 쭉 신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무릎도 아프고 드리블도 못하겠고 몇 살인데? 야, 예? 너 몇 살인데 나이가? 아니, 아무튼 무릎이 아파?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운동을 쉬다 보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물이 안 좋아요. 습관적으로 아프냐? 네. 축구하기 싫으니까? 아, 그런가 봐요. 그래서 피부도 하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언제 예전에 시커멓었는데 맞아요. 엄청 하얘져요. 이 백화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친구가 저를 보시면 네. 모른 채 해주세요. 예. 네. 쌩 까세요. 쓰레기예요 인간. 저는 이거 신고 네. 다른 걸 못 신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서브용으로 지금 그 미즈노 모렐리아 여전히 신고 있죠? 여전히 갖고 왔어요. 지금도 네. 이 친구가 되게 웃긴 게 그 미즈노를 올블랙으로 만든다고 미즈노 모렐리아를 전부 다 검은색 매직으로 칠해가지고 시커멓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건 편해요? 일단 넓잖아 그거 되게 발볼이. 발볼이 좀 넓은데 신다 보니까 일단 네. 성능 자체도 이렇게 핏감이 되게 저한테 맞춘다고 해야 되나? 네, 이게 성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몰드 자체가
그래서 편하고. 근데 이제 엑스플라이 4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신었을 때 아 이거 오래전부터 신었다는 느낌. 예전 가죽의 느낌이겠죠, 그런 게. 그러니까 가죽 같은 경우에는 탁 나한테 이렇게 감싸진다. 네네. 베이퍼 같이. 네. 그런 느낌이고 무엇보다 경량하고 캥거루 가죽이어서 편해요. 네. 그리고 이제 뒤에 힐 커브인 저는 보면은 여기가 공간이 남지가 않는데 네. 전체적으로 발이 좀 긴 편이어서 네. 이것도 275인가요? 270이요. 275인가요? 네. 그래서 이걸 정 사이즈로 샀는데 네. 전체적으로 다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 이쪽 양쪽이 약간 무지개 반증이어서 네. 이쪽이 살짝 남긴 하는데 네. 전체적으로 길이랑 뒤에 뒤꿈치랑은 다 맞고 잘 맞고 핏감이랑 이런 건 아주 좋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좋은 신발을 신고 패스미스를 그렇게 하나요? 아 무엇보다 체력이 체력이 아니 체력이 쓰레기인 거는 옛날부터 네. 10년 전부터 그랬던 거고 네, 30분밖에 못 뜁니다. 네가 무슨 30분이야 15분이지 아 맞아요 하프 쓰레기 체력이라서 별명이 쓰레기입니다. 네 쓰레기예요. 네. 저 보시면 좀 더 보여주시죠 축구 실력을. 네 축구 실력 뭐 보여주실 거. 네. 아 축구 실력. 네. 예전에 했던 거 많이 했던 게 드리블인데 네. 뒤로 이렇게 네. 기본기가 확실해요 이 친구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네. 어, 지금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안 되는데 들이대진 않았어요. 뭐 좀 다른 거 똑같은 거 하지 말고 변화를 좀 줘야지. 예, 이게 이제 운동했던 친구들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아마추어들과 다른 거는 방금처럼 접는 거를 일반 아마추어들이 잘 못하고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 접는 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인사이드를 접든 아웃사이드를 접든 예, 이제 이게 차이가 나죠. 저 동작 자체가 실전에서 쓰는 게 아마추어들은 잘 못하고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저 동작을 다시 인프론트로 접어봐. 접는 거 접어야지. 아 그렇게 접어야지. 아, 이 동작이 간단한 동작이고 실제로 인조잔디 같은 데서는 굉장히 그 잘 상대를 제끼기 쉬운 동작이에요. 왜냐하면 인조잔디 같은 데 그립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립으로 딱 한번 동작이 역동작 걸리면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동작이죠. 힘드나요? 죽겠습니다. 뭐 했다고. 오늘은 저희 시청자 겸 저희 팀 동료 우리 MG파슬님의 엑스플라이 4 간단 리뷰였습니다. 이 친구가 뭐지? 지금 운동을 너무 오래 안 해가지고 이 친구도 제대로 지금 운동을 하지 못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롱킥이라든지 이런 트래핑 같은 거 보면 왼발 왼발잡이가 아닌데 왼발을 기가 막히게 써요. 그 친구. 그래서 나중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G 파슬님의 엑스플라이 4 리뷰였습니다.